대학에 들어가 자취를 시작한 뒤로 나는 매년 이사를 했다. 그때마다 잡동사니들이 늘 한가득이었다. 혹시나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모아둔 물건, 얼떨결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던 물건들은 좀처럼 쉽게 나가지 않았다. 혼자 살면서 무슨 짐이 이렇게나 많느냐고 매번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었지만 그럴 때면 나는 다 필요한 거라고 이유를 대며 박스를 잘라 수납 공간을 만들고 차곡차곡 테트리스처럼 정교하게 쑤셔 넣는 일에 공을 들였다. 그때의 나는 나만의 취향으로 작은 방을 채워나가는 일이 그저 즐거웠다. 그 결과 몇 박스로 시작했던 살림살이는 나중에 트럭을 불러 꽉꽉 채워야 할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짐들이 곧 내가 책임져야 할 생활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래서일까 방에 있으면 즐거움보단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이 마치 밀린 학습지처럼 느껴졌고 이내 숨이 막혔다. 나이 서른이 되어 가진 거라곤 언젠가 쓸모있을지 모를 물건들 뿐이라니 나의 민낯을 보는 듯해서 부끄러웠다. 이런저런 복잡한 머릿속과 함께 방을 포맷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짐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불필요한 물건의 무게를 덜어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며 나는 방을 치우기로 결심했다. 가득 쌓여있는 짐들을 치우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본격적으로 방 정리를 시작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다.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 가서 일단 정리에 관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책으로만 정리를 익혔다. 그렇게 정리에 관련된 책을 읽기 시작하며 나는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도 일본에서 단살이라는 유행이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다. 또 유난히 정리에 관한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 많은 이유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영향 때문이라는 것도 그제서야 알았다. 페이지를 넘기다 정리된 말끔한 방 사진을 볼 때면 대리만족이 되는 느낌도 들었다. 특히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의 방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까지 깔끔할 수 있을까 하며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공간이 크지 않음에도 물건이 없어 널찍해 보이는 방을 보며 나는 늘 방이 좁다는 핑계로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여기저기 이사만 다니던 나의 지난 날이 스쳤다. 또한 내 방도 정리만 된다면 이곳에서 온전한 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갔다. 그런데 정리에 관련된 다양한 책을 읽다 보니 어떤 책에서는 하루에 몇 분씩 시간을 정해 물건을 정리하라 하고 또 어떤 책은 일단 모든 물건을 꺼내놓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버리라는 조언을 했다. 무엇을 먼저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될 만큼 책마다 실로 다양한 정리 방법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통적인 건 모든 정리에는 비움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비움의 중요성을 깊게 공감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물건의 배치를 바꾸고 수납함을 새로 마련하는 정돈 수준의 경험만 있었을 뿐 정리를 제대로 하려면 버려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다. 그렇게 책을 통해 나는 비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온갖 욕망이 뒤엉켜 있는 물건들을 덜어내기 시작했다. 켜켜이 쌓여있는 물건 더미를 풀어헤치니 잊고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랍 구석에 고이 모셔둔 노트와 문구들, 유행 따라 샀다가 잘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들, 한시적으로 썼다가 방치해두기만 했던 가전제품, 싸다고 샀다가 어딘가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옷과 액세서리 등 내가 필요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갖고 있다는 것,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정리를 하면 할수록 실감했다.
나는 일단 혹시나 해서 갖고 있었지만 역시나 안 썼던 물건을 아까워도 어서 처분하기로 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틈틈이 내놓기도 하고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벼룩시장에 들고 나가 판매를 하기도 했다. 벼룩시장은 구매자의 눈높이에 맞춰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곳이라 구입했을 당시의 가격이나 판매하는 시간과 노동을 생각하면 사실 한참이나 손해를 보는 장사다. 그러나 물건을 버리지 않고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눈다고 여기게 되면 개운하게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판로다. 나 역시 교통비와 그날의 외식비 정도만 남아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벼룩시장에 참여했고 필요치 않았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두 손 가볍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벼룩시장이나 중고거래 어플은 나에게 필요치 않은 물건을 죄책감 없이 처분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딱 맞는 주인을 만나 빛을 발하도록 해주는 고마운 물건 정리 수단이 되어주었다. 물건을 처분한 뒤 생겨난 빈자리를 볼 때면 마음이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 꼭 필요한 짐만 가지런히 있는 말끔한 방. 여백의 자리에 해그림자가 드리운 모습은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공간뿐 아니라 마음가짐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방이 매일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질수록 나는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했던 욕구가 점점 사라져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여행과 휴가를 꿈꾸던 나였건만 집이 깨끗해진 이후 전처럼 휴가를 기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고 보면 늘 열망했던 여행도 이사도 방 안 가득했던 물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물건들 사이에서 견디기 힘들 때마다 나는 어디엔가 있을 이상적인 공간을 쫓아 떠났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물건이 많지 않은 한적한 방이 주는 여유로움을 진지게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어떻게 공간을 비워야 하는지를 몰랐을 뿐. 그러나 이제 나는 혹시나 하며 갖고 있게 되는 수많은 짐들이 삶을 부대끼게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비움이 어렵지 않으며 짐이 단출해질수록 뿌듯한 마음이 든다. 왠지 생활의 고수가 되어가는 느낌이랄까. 버릴 물건을 고르고 처분하는 경험이 쌓여갈수록 결단력과 자신감은 더해지고 나는 점점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만 같다. 내가 생각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물건의 절대적 개수가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최적의 물건을 고르고 남기는 과정이다. 같은 평수, 같은 구조의 집이라 해도 사는 사람의 생활 방식에 따라 취향에 따라 집을 채우는 물건도 공간의 모습도 각기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방은 머무는 사람을 똑 닮아 있다. 지금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공간은 바로 욕실이다. 물건을 비우기 시작하며 욕실에 있던 물건들도 과감하게 덜어내고 나니 물때나 곰팡이 필 염려가 줄었고 공간은 더없이 깔끔해졌다.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단정해진 모습에 마음이 참 흐뭇하다. 사실 그동안 우리 집 욕실은 늘 소란스러운 곳이었다. 린스나 트리트먼트 등 헤어 관련 제품들과 향기를 내는 방향제, 다양한 곰팡이 제거 청소용품 등 제각각의 기능을 가진 물건들이 조화롭지 못하고 시각적으로도 매우 시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는 다용도로 쓰는 멀티비누 하나, 빨래비누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청소용품도 이것저것 필요 없이 베이킹 소다, 구연산, 과탄산 소다와 같은 천연세제로 해결한다. 세면용품도 멀티비누 하나만 남기고 나니 오히려 피부도 더 좋아진 기분이다. 세면도구가 줄어드니 여행 갈 때도 참 편하다. 작은 파우치에 로션과 선크림, 클렌징 오일,
칫솔과 치약만 챙기면 끝이니 짐이 줄어든 만큼 마음 또한 한결 가볍다. 나는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머리를 감는 노플을 실천 중이다. 미니멀리즘을 알게 되고 생활 전반에 불필요한 것에 비움을 실천하기 시작하며 나는 내가 사는 지구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움직임, 제로웨이스트라는 개념을 이해한 뒤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나의 일상 속에서도 작게나마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노프 역시 제로웨이스트 실천의 일부다. 노프는 계면활성제, 파라벤과 같은 수십 종의 화학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를 사용하지 않아 두피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가 나올 일이 없고 화학성분을 흘려보낼 일이 없어 환경보호에도 일조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샴푸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머리를 감는 일에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익숙해지는 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노프가 자연스러워진 지금은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다. 이전에는 샴푸를 하고 씻어내고 다시 린스를 하고 씻어내는 과정이 번거로웠는데 이젠 그냥 물로만 씻으면 되니 참 간단하다. 한때 샴푸의 향기를 즐긴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화학적인 것들과 거리를 두는 생활이 익숙해져서인지 오히려 인공적인 향을 맡게 되면 이마살이 찌푸려질 만큼 무향무취의 생활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요즘에는 일회용 타올이나 물티슈가 흔해져서인지 손수건을 쓰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나는 평소 휴지나 물티슈 대신 주로 손수건을 사용한다. 사람들에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일은 마치 세균 하나 없는 청결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물티슈는 항상 젖어 있는데 왜 썩지도 않고 곰팡이도 피지 않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화학 물질이 첨가된 이런 생활용품들이 나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드는 물티슈를 쓰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물티슈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는 일 외에도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고 가방에는 항상 장바구니를 넣어 다니고 플라스틱 생수통을 더 이상 사지 않는 등 나는 내 작은 일상 안에서 가급적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찾아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제로웨이스트 고슬은 치약도 쓰지 않고 두루마리 휴지조차 쓰지 않는다는데 나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어쨌든 무리한 시도보다는 마음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 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길을 걷다 보면 소비를 부추기고 자극적인 광고들로 꽉 차 있다. 그래서인지 필요하지 않아도 괜히 사야만 할 것 같고 무언가를 소유해도 잠시 뒤엔 또 다른 물건을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며 적게 사고 적게 쓰는 일이 어찌 쉬울 수 있을까? 생활 전반에 사용하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들어오면 습관처럼 TV나 형광등부터 켜고 딱히 쓰지 않는 전자제품들의 플러그도 멀티탭에 다 꽂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습관들로 꽤 많은 부분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무심한 습관들이 지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만일 한순간 끊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 역시 매일 TV를 보고 냉장고에서 먹을 걸 꺼내 먹고 당연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이러한 것들이 없이 사는 삶은 상상하는 것조차 사실 어렵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넘치게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도 무분별하게 만들어내는 쓰레기들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인류가 머물고 있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으로 지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어쩌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른다. 그때는 쓰레기 줄이는 일쯤은 정말 작고 작은 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겐 줄이고 아끼려 하는 개인의 작은 노력이 절실하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인류가 앞으로도 쭉 지구에서 안온하게 살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제로 웨이스트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모두가 익혀야만 하는 생활 방식이 아닐까 한다. 미니멀리즘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라 해서 당장 대나무 칫솔과 소창 수건을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 용기를 써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공적인 플라스틱보다는 자연에서 온 천연 소재들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전반에 있어 과잉되어 있는 것들을 다운사이징 하려는 노력이다. 욕심을 줄이고 소유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일.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졌던 일도 습관이 될수록 자연스러워지게 마련이기에 꾸준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이 사는 이상 지구에 무해하게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꼭 완벽하진 않더라도 나부터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해 나가는 작은 움직임이 조금 더 무해한 삶에 다가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잉이 오히려 결핍을 만들어내는 시대. 우리는 조금 더 담백해져야 하고 조금 더 심플해져야만 할 것이다.